캐나다까지 화자 화자 진짜로 박진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박진주의 넌 뉴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소한 얼굴 뉴페이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뮤지컬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네. 뉴비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연 때문에 만나게 그쵸? 됐죠. 이제 팔구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뉴비가 은근히 좀 잘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친화력이 좀 좋아요. 아니지, 내가 좋은 거. 그 솔직히 내가 좋아. 나 진짜 적응력이 좋아. 거짓말하지 마. 제가 구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야, 자꾸 네 거만 뜨잖아 라고 나한테 아니, 자꾸 그 외모 서열 3탄, 뭐 5탄 계속 떠. 한번 봐. 한번 보면 그 다음날 또 떠. 그리고 더 웃긴 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또 같이 하게 됐는데 아, 맞죠. 그 공연에서 갑자기 류비가 저한테 조용히 오더라고. 저분 작가님 아니셔? 어? 누구? 그러니까. 제 거에 정연이가 한번 출연을 해서 정연이 내가 김 작가라고 했더니 그걸 보고 정연이를 보더니 작가님 아니셔?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한참. 그래서 정연이한테 정연아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동갑이고 뮤지컬 하는 루비라고 근데 어 루비야 인사해 작가님이죠? 그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라는 것만 딱 남은 거야. 그 포카리랑 다 봤거든요? 너무 웃긴 거야 표현이. 아 저분 작가님이구나. 머리 깊숙이 박혀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어머 작가님 실물이 너무 예쁘세요. 우리는 솔직히 뮤지컬 배우의 삶을 모르잖아.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다고 들었고. 재밌는 거 많죠. 예전에는 약간 강박이 있었어요. 뭐.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어. 틀리면은 막 소대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거잖아. 어. 내가 막 오늘 편도염이 걸렸어. 그래서 합창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은 진짜 분절실 가서 나 혼자 열받은 척 성에 못 찾다는 듯이. 어. 아 오빠 저는 오늘 너무 이러잖아. 근데 진짜로 만약에 공연 도중에 그냥 소위 말해 이제 음이탈, 삑사리가 난다 그럼 어떡해? 저는 근데 상대가 좋아서 삑사리를 내본 적이 잘 없어요. 오디션 때 사실 안 떨어요. 떨지 않아서 그냥 내가 했던 거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 콘서트, 미니 콘서트를 소극장에서 했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3억 뒤 그렇게 말하면 난 몰라. 아, 소리 쏠쏠쏠 하는 그 쏠을 내야 되는데 진성으로 그게 원래 진성으로 잘 안 내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막 하는 거였어. 근데 첫 공이었어. 나는 이제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 그때. 오디션 때도 많이 불렀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했어. 저 똑똑하신 청취가께서는 법을 만드셨지. 화장실 여기가 엄청 높은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게 높은 곳이었어요. 거기 이제 선배님도 계셨어요. 뮤지컬을 몇십 년을 하신 선배님도 계셨는데 주께서 매일 오 좋아 나나나나나 나나날까지 화자 화자 진짜로 화장실 소리만 내주시는데 이 정도로 들었을 때 솔직히 그렇게 크게 틀렸다 생각 화자 진짜로 근데 삑사리가 되게 웃길 수 있잖아. 그 상황이 되게 엄숙했어. 왜냐면 투표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 조명이 나만 비추고 있어. 와. 하고 다 끝났어.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꿈인 줄 알아. 소리가 안 들렸어, 내가. 삑사리 낼게. 너무 높으니까 싹 이렇게 뒤로 넘어간 게 내 귀에 안 꽂혔어. 그냥 난 제대로 냈는데 뭔가 귀에 잘 안 들렸나 봐. 그렇죠. 너무 사람이 당황하며 너한테 처음 겪는 일이고 이건 현실이 아니고 현실 부정. 현실 부정을 했네.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해. 이제 선배님이 뭐라 그러지? 방금 뭐죠? 짠! 아, 짠! 방금 뭐죠? 내가 너무 몰랐다며.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뭐죠? 네? 너무 당황해. 네? 뭐가요? 이래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아, 다 들렸나요? 이렇게 했는데 싸. 어머. 너무. 약간 이렇게. 음이탈도 그런데 뭐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대사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솔직히 뮤지컬 공연에서 그런 적은 많이 없고 행사 갔을 때. 행사 가는 거는 뭐 뮤지컬처럼 많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행사를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 대표님 분들마다 또 요구하는 게 다르시고 이러니까 만약에 뭐 행사 같은데 뭐 고추 축제다 하면 고추에 관한 그렇게
대사를 해야 되잖아. 아, 뮤지컬 배우분들도 행사에, 고추 행사를 가는구나. 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들한테 하는 노래다 이런 고추를. 고추야 무럭무럭 무럭 자라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제가 이제 메모리라는 그 캐치에 나오는 노래 메모리 all along in the moonlight 이렇게 제가 영어로. 근데 영어 절었어요? 그게 아니라 통짜로 집중을 하니까 갑자기 메모리 나나 하고 갑자기 그 여기서 내려가는 거 있죠. 심장이 갑자기. 심장이 내려가는 거. 쿵 내려갔어. 왜냐면 또 이거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어니까 그나마 이제 좀 넘어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 along in the moonlight, all along in the 다음 가사가 생각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문라인만 계속했네. 녹화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하는 거라서 다행히 영상에 남진 않았어요. 영어 가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 같은 경우도 영어 나오면 그 감정에 충실하지 가사에 충실하지 않고. 그럼 다행히 만약에 가사가 약간 좀 헷갈린다 그러면 한때 작사가로 불렸어. 김작사님 행사를 할 때마다 가사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원래의 가사는 도대체 뭐냐 언니. 혼자서 거리는 은빛 물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거리를 거닌지 갑자기 거리를 거닐어. 갑자기 아까는 제가 시작할 때 너 뮤지컬 할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난 완벽하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핀 하나 싹 뽑았더니 이게 줄줄줄 나오네. 뮤지컬 그런 공연을 볼 때 약간 우리는 저 대사가 맞는지 모르잖아. 맨날 보지 않는 한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 거야. 많죠. 그런 얘기도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맞아요. 내가 볼 때 이거 한 2탄 3탄 만들어야 되니까 김 작가님도 2탄을 찍고 갔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류비 씨도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선선한 날 오셔서 아직 저 한 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안 더워. 뮤지컬은 런타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찍어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더워서 하자. 아니 다음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야 나름 그래도 너한테 지금 많이 쏴주고 있다 지금. 아니 다음에 또 재밌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얘기가 안 나와. 써놔. 정현이도 이제 생기면 써놓는데. 근데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네. 맞아.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편하게 그냥 그래서 좀 편한 사람들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 원래 약간 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자체가 네 불편한 사람 류비 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MSG를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잘먹고 사인다는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개안. 개안. 또 웃네.